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구구 이가은, 실전부동산 구구 안신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연속 둔화가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16%로 전주보다 0.03%포인트 감소한 건데요. 네, 서울 아파트값 매매 변동률은 지난 2월 19일 0.43%로 연중 고점을 찍은 이후 2월 26일부터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주는 오름세였지만 보합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 잔뜩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집을 구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타이밍이 될지 모릅니다. 좋은 알짜 정보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6개의 알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맛대로 골라 담아 가시고요. 저희 이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부동산 알짜 정보 퍼레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생생한 투자 정보를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시간이죠. 우리에게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익숙하신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 박영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관련된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02077-6357이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투자의 스킬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슈 직접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소장님? 네. 지금 그 지역의 개발 호재나 뭐 주변 환경 변화 이것 때문에 투자하신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그거보다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느냐. 젊은 층과 노년층 아니면 중장년층이 거주하는 지역과 또는 젊은 층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은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상권도 다를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세대별로 특성이 어떤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향후에 한 10년 정도 내다봤을 때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는지를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세대 구성별 특성을 보게 되면 어떤 세대로 나눠지는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이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에코세대, 중간세대, 1차 베이비붐, 그 다음 고령세대로 나눠지는데요. 에코세대 같은 경우는 1979년도부터 92년생까지입니다. 34세 이하를 얘기를 하고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겠죠. 당연히 자가 보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신혼부부가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세대는요, 1962년생부터 78년도생까지인데요, 35세부터 49세까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요, 핵심 주택 수요계층, 앞으로도 집을 계속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핵심 주요 어떤 투자 세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1차 베이비붐 세대들,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제 에코 세대의 부모님 세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가 보유율이 한 70% 이상 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넘어갈수록 고령세대도 마찬가지로 자가 보유율이 높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특별하게 집을 뭐 옮겨 타거나 아니면 집을 팔고 다시 새 집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들에서 그냥 계속 거주하면서 또는 현재 그 주변에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더라도 그 집은 그냥 그대로 둔 채 나머지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세대가 어느 지역으로 많이 분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 투자 가격 또한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 특성별 소득 수준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으로 보게 되더라도 당연히 수도권 지역의 소득이 높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중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 세대겠죠. 에코 세대는 이제 300만 원 정도 미만 월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고령 세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은 좀 높으나 나머지 지역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현재 세대 특성별 소득 수준과 자가 보유율, 자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 기준을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에코 세대와 고령 세대를 보시더라도 월 소득은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자가 보유율은 높아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집을 또는 이사를 갈 필요가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집을 팔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을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만큼 보유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장래 인구,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2030년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택시장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래 도표를 보시게 되면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늘어난다는 얘기는 초소형 주택의 1, 2인 가구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현재 장래 인구 가구 축의 증가를 보더라도 2010년도부터 35년도까지 봤을 때 멀리 보지 않더라도 2020년도만 보더라도 인구 증가율은 1.62%, 그렇지만 현재 1인 가구, 특히 이제 가구 수로 증가하는 증가율은 6.27%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큰 대형주택, 중대형주택보다는 소형화되는, 소형화되면서 고급화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주택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참고하시고요. 가구원 수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현재 2007년도부터 봤을 때 쭉 떨어지면서 2030년도까지 2020년도에도 2.42명 평균입니다. 이제 2.17명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 중엔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수요 계층들 때문에 수요가 연결되는 릴레이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핵심 수요 계층인 35세부터 54세가 얼마만큼 두텁게 이 지역에서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돼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봤을 때도 2010년도부터 봤을 때도 현재 핵심 수요층은 계속 줄고 있고요.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드린 이 에코세대도 줄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령대별 가구수 증감분을 보시더라도 노령인구 가구가 당연컨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 가능 인구들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20년도에 29.6%가 1인 가구고요. 2인 가구가 29%. 그럼 결론적으로는 60% 가까이가 혼자 살거나 둘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가 더욱더 늘어나고요. 그만큼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이제는 완전 다핵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택 수요 또는 투자 방향을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가 보시더라도 에코세대와 현재 고령세대까지 보셨을 때 에코세대는 금융자산이 많습니다. 부동산보다는. 그리고 이제 중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까지는 현재 부동산. 현재 부동산, 현재 실물 자산이랑 부동산이 많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실물 자산 부동산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의 어떤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봤을 때도 에코세대와 중간세대, 베이붐 세대가 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주택에 관련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으로써 부채가 늘어나겠죠. 부채가 얼마만큼 늘어나 봤을 때도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면서 돈벌이가 괜찮은 사람들이 빚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중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도 비중이 늘어나고요. 고령 세대부터 해서는 빚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소형화되면서 이제 입지 여건 좋으면서 고급화 주택을 현재 2030년까지 내다봤을 때 투자 포인트로 보신다면은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똘똘한 한 채 잡으러 강남지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선 걸어서 2분, 2017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됐고 12층 중 5층에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로 복층식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5억 3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4억 4천만 원, 혹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8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를 활용해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9천만 원, 월세 시 1억 1천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강남구 중에서도 활발하게 개발이 되는 지역에 위치한 알짜 정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잡고 싶어서 괜찮은 건 희소해서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입지여건 개발호재 통해 들어볼게요. 삼성동이야말로 뭐 서울시 전역에서도 가장 큰 개발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에코세대와 현재 중간세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위치를 보시더라도 9호선 현재 삼성중앙역과 봉은사역 연결된 라인이고요. 7호선과 아래쪽은 2호선, 그 위까지 보게 되면 신사역을 지나는 3호선이 있겠죠. 국제그룹 복합지구가 100만 평 정도 개발되면서 현대 GBC센터까지 들어가고요. 지상구간 지하공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당분 이래 최대 규모 개발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삼성동은 현재 이 지역이 상업지역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주거지가 비율이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주거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주거용이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만큼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권역은 현재 선정용 공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가 바로 이쪽에 있고요. 코엑스와 현재 현대자동차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개발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수요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또 하나 학군 수요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부터서 봉은중학교, 휘문고등학교, 진선여고까지 교육제도 개편 때문에 이제 강남 지역으로 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또 보이지 않는 수요들이 굉장히 또 집중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의 주거지 가격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하 쇼핑몰부터 해서 공항터미널, 백화점 시설, 면세점까지 또 GB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도 유통시설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 따라서 이 주변이 정말로 보기가 볼거리가 많은 지역으로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 또한 많이 늘어난다. 그만큼 이 지역의 상업시설의 임대료 높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총 4개 어떤 그 파트로 현재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라든가 마이스,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까지 진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으로 나눴을 때도 종합운동장 중심으로 한 이 주변들, 그다음에 현재 한전부지, 그다음에 코엑스 주변을 나누어서 개발을 합니다. 그만큼 지구단위 계획구역 잡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변에 유동인구 또 유입인구가 워낙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GBC센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본사 이전이 하고요. 거기에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 컨벤션, 호텔, 오피스 이역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타 시설, 업무 시설들이 같이 확충이 되면서 이 주변에 상권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 주변에 집가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성급 호텔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어떤 업무 시설, 고급화된 업무 시설까지 같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삼성동이야말로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 교통 호재 같은 경우는 GTX, ABC 노선부터 남북급 행철도 또는 위례신사 경전철까지 근데 지하 노선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라인에 현재 통합 환승장이 생기고 환승센터까지 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시민 평의 공간부터 해서 지하 1층 구간 같은 경우는 잠실 야구장의 30배 규모의 현재 도시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할 수밖에 없는 개발호재까지 안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 하루가 남다르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일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가격 메리트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먼저 건물 볼게요. 네, 현재 지금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작년 4월, 5월 정도에 준공이 됐고 거의 만실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내부 구성 같은 경우는 현재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가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에어컨이 4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시설들이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인구와 상지인구가 워낙 풍부한 지역이고요. 삼성역, 중앙역, 초역세권입니다. 2분 거리고요. 학군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들, 쾌적한 녹지공원까지 뭐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호재 한다면 강남구 삼성동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말씀드리게 되면 5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4억 4천만 원 정도 현재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 180만 원 정도 월세 수입도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 시에 9천만 원, 월세 시에 1억 1천만 원 투자하는 강남구 삼성동의 초역세권 매물이었습니다. 예, 대출을 활용을 한다면 대출 껴서 전세가 9천만 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두루 갖춘 알짜 정보였거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선 걸어서 3분, 지난 2018년 7월이 준공 예정일로 6층 중 3층에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5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3억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으로 전망이 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3,500만 원, 월세 8,5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예, 궁금해집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입지 여건 개발 호재 들어보죠. 네, 이 또한 9호선 라인이고요. 9호선이 워낙 업무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9호선은 또 초역세권입니다. 전철역 봤을 때도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 평지형이고요. 이쪽 지역이 약간 구릉지가 있는데요. 구릉지가 아닌 평지형 단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쪽 2호선 역삼역과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또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9호선 끝자락 가게 되면 삼성로가 붙어있는 국제거리 복합지구 그리고 학동역과 또 신사동, 압구정
지역까지 연결된 어떤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유동인구, 특히 이제 에코세대라든가 아니면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또 상권이 워낙 좋고 또 복합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강남 차병원과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바로 3분 정도 거리, 부호선 언주역, 그리고 왼쪽에 신논현역과 위로는 논현역, 그다음 학동역, 아래쪽으로는 봤을 때 강남역과 역삼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말로 전철 노선이 빼곡하게 들어간 라인이고요. 그만큼 이 지역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당연히 상권이 좋습니다. 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삼성동과 반포권역을 딱 중간에 연결해 준 지역이다 보니까 삼성동에 있는 상권과 반포권역, 강남역에 있는 권역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하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 시설들, 그다음에 병원 시설들, 종합병원, 신세계백화점부터 현대백화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주변의 유동인구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전철역 사건 개발 사업은 강남 지역은 각 전철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 싶고요. 언주역 주변이 붉은색 라인이 늘어나면서 용도 변경이라든가 종상향, 이 주변에 현재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한다면 이 주변에 굉장한 상권이 활성화될 거고요. 상권 활성화되는 것만큼 주거지 가격도 임대료가 같이 또 토지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주역에는 이미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조건까지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조건들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차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관광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그 주변에 의료 관광 시설들, 관광 호텔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들이 현재 굉장히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 배 정도 가까운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공사 현장이 있지만 이 지역만큼 신축 건물들이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만큼 업무 시설들이 밀집된 업무 시설이 밀집된 만큼 이 주변에 직장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복합권역으로 개발을 하는 삼성동 같은 경우도 현재 5개 권역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개발을 한 만큼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이 개발되고 관광객만 2천만 명, 상주 인구가 10만 명 이상 본다고 하니까 이 주변에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겠죠. 당연히 인근에 있는 지역까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현재 이용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유동인구, 또 원샷 통합개발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장선이라는 것은 실제로 연결된 라인이기 때문에 각 지역을 연결해줍니다. 그만큼 KTX와 GTX, SRT까지 진행된다. 삼성동에서 이제는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만큼 이런 조건들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제시한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지 여건 개발 호재 우수하네요. 건물에서는 어떤 투자 매력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뭐 조감도상의 모습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현재 4층까지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또 내부 구성 같은 건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꼼꼼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9호선 언주역의 도보 약 3분 거리에 있는 초육세권입니다. 이젠 초육세권 매물 강남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직장의 임대 수요가 워낙 풍부하고요. 상권이 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24시간 돌아가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환경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또 인구 구성이 좋아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세대가 많이 늘어난다. 그만큼 이 주변에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 4~5년만 기다리신다면 얼마만큼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 기대할 수 있고요.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3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3억 2천만 원 정도 가능해 보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정도 현재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4천만 원, 전세 시에는 3,500만 원, 월세 시에는 8,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9호선 초육세권 매물이었습니다. 4년 정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희 어떤 점 유의하면서 그럼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부터는 좀 느긋하게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자할 때 입지 여건만 보시고 들어가고요. 건물이 아닌 그 지역의 어딘가를 먼저 선택하시기 낫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런 강남 지역에 투자하신다면 그래도 4~5년 아니라 길게 보시더라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패 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강남 지역 두 곳 다녀왔고요. 전화도 좋지만 직접 소장님 만나보고 싶은 분들 위해 세미나 소식 알려드릴게요. 박영신 소장의 무료 세미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틈새 시장 전략을 알려드리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양재역 인근 테마빌딩 5층으로 가시고요. 02-598-3444로 예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